그 최근에 이제 뭐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개인 투자들 주식시장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최근 상승 막 하다가 요즘 또 하락을 좀 했잖아요. 그 진료를 보실 때 그런 주식 관련해서 상담도 많이 하시나요? 네, 그 도박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 네. 일부가 주식 환자거든요. 코인 환자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누가 사라 그래서 샀는데 전혀 준비 없이 공부 없이 샀다가 물리고 그런데 그 과정을 또 몰래 합니다. 가족들 가족들 모르게. 몰래. 그러면서 그 압박감이나 고통들을 대출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메꾸려고 하다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질 때 어쩔 수 없이 가족한테 오픈을 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한 번은 봐주겠다 해서 뭐 빚을 갚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얼마 있다가 또 반복이 돼요. 네. 특히 이제 강세장 같은 데서 이제 난 주식 더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고 이제 다 지워버리고 했던 사람들도 옆에서 누가 뭐 작은 돈으로 큰돈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면 서서히 이제 나 다시 해볼까 이런 마음이 동하죠. 그러니까 뇌 동매매를 하죠.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는데 희한하게 그분들의 이 실패 과정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뭐라고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선 평가를 하죠. 정말 중독 수준인지 아닌지. 아, 이 주식에 정말 중독이 됐는지. 네, 예. 그걸 평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중독이 됐던 원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런 환경적인 원인도 있고, 생물학적 원인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원인에 따라서 결국은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를 찾아보게 되는데, 대체로 사실은 다른 도박 중독들도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병원에 잘안 오시는데, 주식은 더하죠. 네, 주식은 정말, 정말,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오기가 힘듭니다. 대체로 병원에 올 때는 이미, 정말 가족들도 어떻게 할수 없고, 본인도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일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된 다음에 마지막 심정이라고 해서 오시거든요. 최근에 오셨던 환자분도 사실은 이제 40대 가장이신데 얼굴이 굉장히 이제 우울해 보였어요. 옆에 이제 부인하고 같이 온 거죠. 혼자 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이제 가족이 상황이 악화가 되니까 같이 오게 되는데 우울해 보여서 좀 이렇게 우울해 보이십니다. 굉장히 심각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사실은 자살 시도를 했던 거예요. 자동차에 불 피워놓고요. 참으로 하늘이 도와서 그런지 자동차가 15년 된 오래된 자동차여가지고 그 연탄불이 새어나가지고 살았다고요. 기적처럼 살았다고. 그래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프다고 정말 자기의 삶이 순간에 결정된 것 같다고 정신을 깨보니까 가족의 생각이 나고 자신의 미래가 생각이 나서 다시는 죽지는 않겠다. 하지만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족을 힘들게 해서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작가님 통해서 주식 중독이 된다는 걸 이제 처음 들었거든요. 그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주식 중독이 됐을 때 나타나는 뭐 증상이나 현상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주식 중독이라 그러면 우선 중독의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독이라는 것은 사실 원래 중독은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담배 중독 이런 게 있죠. 어떤 물질이 우리 뇌에 들어가서 뇌에서 어떤 변화를 주거든요. 그 어떤 변화냐? 결국 사람의 감정, 생각,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물질, 서브스탄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물질들이 중독 현상을 일으킬 때, 그 중독 현상이라는 건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분명히 생기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 이게 이제 중독의 핵심이고, 그것 때문에 또 삶이 어려워지는 상황. 이게 중독의 핵심인데, 언젠가부터 어떤 알코올이나 담배나 마약이 아니라, 그런 물질이 뇌에 직접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독이 된다. 이것들이 서서히 과학적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행위 중독, 네. 영어로 이제 behavioral addic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도박입니다. 도박 중독은 사실은 그전에는 도박 중독이라고 부르긴 했는데 네네. 우리가 정신과에서 쓰는 이런 진단 기준이 있는데 네. 거기에는 중독 쪽에 들어가 있지 않다가 네. 좀 단지 충동 조절 장애 이런 그 분류에 있었는데요. 2013년인가요? 이제 체계가 바뀌면서 그동안에 많은 연구들을 전 세계적으로 했는데 네. 결국은 물질 중독에서 나타나고 있는 뇌의 변화가 똑같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들이 보이는 뇌의 변화하고 네. 도박 중독자들이 보이는 뇌의 변화가 네.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이 보상회로라고 하는 네네. 꾀락 중추를 건드리고 이게 변형이 생기고 고장이 나는 이런 현상들이 어떤 물질이 직접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네. 발생한다라는 것이 알려져서 도박 중독이 이제는 중독, 정말 중독 질환의 분류로 들어가게 됐고요. 네네. 그 이외에도 우리가 뭐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네네. 게임 중독이라든지 네. 또는 성 중독이라든지 뭐 쇼핑 중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위 중독의 하나가 되고요. 이 주식 중독은 사실 공식적인 진단용은 아닌데 이 도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죠. 네네네. 아시는 게 뭐가 있나요? 뭐 카지노 이런 그렇죠. 것도 네. 네. 강원랜드 카지노도 네. 있고 사실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허용을 한 7가지 도박이 있어요. 뭐 경마, 경륜, 네. 경기 이런 들어보셨죠? 로또도 있고 스포츠 토토도 있고 네. 다양한 합법 도박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그쪽보다는 네, 그렇죠. 다 불법 도박입니다. 사설 도박. 아 스포츠 이런 거. 스포츠도 포함되고 네, 네. 홀짝 게임도 네. 사다리 뭐 이런 게 파워볼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거의 다 그쪽으로 가서요. 네. 사실은 이 합법 시장보다는 불법 시장, 사설 도박 시장이 훨씬 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네. 그중에 이 주식은 사실은 원래 도박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고 투자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분들이 주식을 도박처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할 때 동기는 그냥 네. 뭔가 재미있으려고 하는데 호기심으로 네. 하거나 이렇게 처음부터 무슨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주식은 사실은 뭐 재미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네. 처음에 시장에 들어가는 동기는 도박과 주식이 전혀 다르지만 네. 들어간 다음부터는 진행되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각해지는 분들, 중독 수준으로 네. 가는 분들은 네. 도박 중독과 주식 중독이 네. 진행 과정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결과도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욱이 이제 뇌의 연구를 해보니까 네. 이 주식은 결국 돈의 문제니까 네. 돈이 결국은 이 보상이 됩니다. 그쵸. 뇌의 변화가 아까 얘기했던 마약 중독의 변화 이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는 그런 패턴이 이 돈이 똑같이 그렇게 영향을 주더라 라는 것들이 무슨 어떤 이미징 검사나 연구에서 네. 이제 드러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면서 네. 이 주식 중독이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도박 중독의 하나의 하위 체계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아직도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네네. 실제 임상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치료를 받으러 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게 뭐 약간 나도 혹시 주식 중독 아닌가라고 뭐 셀프 체크 같은 거 할 수 있는 뭐 예시 같은 게 몇 개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제 책에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적어놓긴 네. 했는데 이 중독이란 개념이 물론 이제 이 진단과 어떤 치료 과정에서 네. OX 그러니까 중독이지 아니냐 이런 개념이 필요하긴 한데 네.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는 이제 스펙트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네. 네.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또 병적으로 중독인 사람, 이게 일종의 연장선상의 스펙트럼 개념이기 때문에 네. 내가 중독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혹시 내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게 과연 내가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인가? 이런 스펙트럼으로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 기본적인 중독의 개념 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 네. 네.
점점 이렇게 투자 금액이나 횟수가 늘어나면서 내성이라고 그러죠. 네. 그것이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계속 늘어나느냐. 그런 측면을 봐야 되겠고. 네. 두 번째 이제 금단인데요. 네. 우선 마약이나 알코올처럼 신체적인 변화는 없는데 네. 예를 들면 투자를 안 하면 계속 투자 생각이 난다든지 막 그 주말에 월요일이 막 엄청나게 막 기대가 된다든지 네, 네. 이런 뭔가 조바심이 나고 안 하면 막 짜증이 난다든지 네. 금단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가 핵심인데 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네. 가족들의 이제 신뢰가 깨지고 이런 상황이고 직장이나 일에 지장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그 행동을 조절하지 못한다. 이런 특성들도 있고요. 이분들의 또 다른 특성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요? 네. 속이면 쌓여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속이는 건가요? 그럼? 투자금을 속이기도 하고 네. 투자 자체를 속이기도 하고 아. 실제로 내가 부채를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속이기도 하고 몰래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네. 소위 이 빌릴 때 돈을 다 빌리고 네. 결국 신용이 다 떨어져야 중지가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중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가 가게 되고 네. 또 생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본전을 생각해서 자꾸 들어가는 그걸 이제 추격 매수, 추격 도박이라고 하는데 네, 네. 사실은 분명히 일을 만해서 이뤘는데 네. 이 손절을 못하죠, 이분들이. 예, 투자 개념은 손절이지만 네. 이 매몰 비용 효과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동안에 내가 손해본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심리적으로 그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나오지 못하는 현상. 이분들이 결국에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네. 4,500만 원을 날리고 500만 원이 남았는데 결국은 여기서 중지해서 이거라도 건져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탈탈 털어넣어야 네. 왜냐하면 이 본전을 메꿔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문제가 더 커지고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준들이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OX의 관점도 있지만 네. 이 스펙트럼의 관점으로 보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책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주식이 심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뭐 주식에 대한 정의는 뭐 많을 수 있습니다만 작가님이 생각하기에 주식이 심리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주식 시장에는 네. 결국에 이제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매수자, 매도자, 네. 관찰자가 있죠. 네. 네. 매수자는 항상 싸게 살려고 할 거고, 그쵸. 매도자는 항상 늘 비싸게 팔려고 그쵸. 할 겁니다. 네. 양쪽에서 이제 고집을 부리면 매매가 형성이 안 되겠죠. 네. 긴장이 흐릅니다, 벌써. 네. 심리전이죠. 네. 이때부터 사실은 이것을 이제 협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전쟁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유명하니까요. 네. 테슬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테슬라를 분석을 어널리스트들이 그 유명한 어널리스트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평가 방식이나 또 최종 목표 주가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한 특정 보고서를 매수자, 매도자, 또 관찰자가 똑같이 보더라도 네. 그분들이 하는 최종 판단과 행동은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 투자하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네. 결국 이 주식이 심리인 이유는 네. 그런 측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경제학 이론을 찾아보니까 네. 효율적 시장 가설, 네. 예, efficient market hypothesis 이게 네.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 그 아마 시카고 대학의 유진 파마 교수 이런 분들이 만든 네. 것 같은데 결국 이 효율적이란 말이 이 시장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란 개념이잖아요. 네. 이 효율적이란 개념은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가치가 시장에 다 반영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어떤 신제품을 내면 네. 이미 그 정보가 다 이제 퍼져서 빨리 반영이 돼서 네. 그 가치와 가격의 갭을 이제 빨리 메꾼다. 그러면 사실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돈을 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실제는 누군가는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과 이익이 생기는 그 지점, 그러니까 시장 어떤 수익률보다 능가하는 초과 수익이 생긴다는 것이 결국 시장이 합리적이지 않다. 네.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거고요. 누군가는 실수한다는 거죠. 그쵸. 예. 그 실수가 결국은 이 투자 수익이 될 텐데,
다들 나는 아니라고 하죠. 네. 남들이 실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나는 뭔가 그 사람들하고 달라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주가가 1만 원인 어떤 네.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에서 신제품을 생산한다고 할 때 네. 그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아마 1만 2천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 1만 2천 원 위에서 사는 사람도 생기고 그쵸. 어떤 사람은 1만 2천 원 밑에서 파는 사람도 생기겠죠. 네. 사실은 그건 그 사람이 잘못 판단하는 실수인데 결국은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근거가 뭘까? 네. 다른 사람들만 그런 실수를 할 근거가 있을까? 나는 그런 실수를 안 하고 초과 수익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나 학습이 필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종목을 잘 발굴해서 투자 수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네. 투자는 계속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무슨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던 손실이 있던 지속 가능한 투자가 돼야 될 텐데 네. 그런 지속 가능한 투자가 가능한가 정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는데 다 좋은데 그것이 감당할 여러 가지 비용들 예를 들면 내 일을 손실을 보거나 네. 내가 해야 될 가정생활을 또 손실을 보거나 네. 뭐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아니면 네. 너무 불안해서 네. 그 수익을 내는데 감당해야 될 리스크나 비용이 너무너무 많다면 네. 그 초과 수익을 약간 낮춰서 그냥 시장 평균 수익 정도 아니면 정말 안정을 추구한다면 예적금을 할 수도 있죠. 결국 그 결정은 다 본인의 자유고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데 네. 결국 그 결정이 본인이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이 심리인 이유. 네.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제 복잡계라는 개념이 있죠. 네, 네, 그쵸.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마이클 모부신 같은 분들 네. 좋은 책들을 많이 낸 분들이죠. 네. 제가 읽은 책들도 있는데 뭐 통속과 투자도 있고 네, 네, 문과실력의 성공방정식. 네. 결국은 이분이 주장하는 것도 인간이 시장에서 그렇게 합리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그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장 가격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고 또 주가라는 게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복잡계라고 설명을 한 거죠. 네. 저희가 이제 2020년, 19년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미국 주식시장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그 기업의 펀더멘탈 네. 예,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나 뭐 수익 이건 기본이지만 네. 결국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넘치는 유동성의 문제가 있었고 네. 또 팬데믹 때문에 생기는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발전 그러니까 백신이 나온다든지 이런 네. 어떤 과학적인 이슈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이제 락다운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죠. 네. 또 그 당시에 뭐 미중 갈등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치, 사회, 문화, 과학까지 네. 주가에 영향을 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기업의 펀더멘탈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을 또 최종 분석해서 판단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가, 사람의 의사결정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주식은 심리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의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업 분석 이런 거 할 때는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애널리스트 리포트 읽어봤는데 뭐 맞지도 않아 잘. 그쵸. 그리고 이제 또 맞아 주식은 경제야 해서 경제학과 교수님들 뭐 말 들어보는데 경제학 교수님 전망도 다 틀려. 이러면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오는 곳이 심리거든요. 심리. 네, 본인이 결정해.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신과 전문이시니까 이제 심리 전문가잖아요. 주식 투자 어떠세요? 힘들죠. 개인 투자들 네. 다 힘듭니다. 뭐 사실은 저는 이제 네. 주식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네. 뭐 제 작은 경험을 얘기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네. 제가 보는 많은 그 실패 환자분들 네. 통해서 얻는 교훈들 네.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이론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네. 개인 투자자가 왜 실패할까? 왜 자꾸 네. 힘들게 될까?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사실 우리 사회가 2002년인가요? 그 영화배우 김정은 씨가
부자. 아, 네, 맞아요. 예. 공이 무슨 BC 카드. 예. 예. 굉장히 히트를 쳤던 네. 게 기억이 나죠. 아, 이게 부자 되라고 하는 게 아주 좋은 거구나.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던 그쵸. 것 같아요. 이 돈을 번다는 게 왠지 속으로는 다 원하는 거지만 맞아요. 겉으로 드러내기가 힘든 네. 그런 문화적인 네.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새해 카드에 다 부자 되세요. 맞아요. 그때부터 독단이 바뀌었죠. 그렇게 독단이 바뀌었어요. 예. 자, 그런 다음에 또 최근에는 영어 무슨 학원인가요? 영어 무슨 공부하는 광고에 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아, 네, 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네. 굉장한 일이죠. 돈을 버는 건 너도 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건 너도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의 이 마음에 이 사회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마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 같은데 대박이라는 용어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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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영어로는 잭팟인데 이게 카지노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안 쓰죠.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게 안 쓰죠. 좋은 거야, 멋진 거야, 네. 원더풀한 거야 이렇게 네. 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박이라는 용어가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쓰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좋든 나쁘든 그런 사회가 우리가 있고요. 네. 사실 뭐 자본주의가 사람의 그런 욕심이나 욕망을 허용했기 때문에 발전을 했던 건데. 네. 문제는 이렇습니다. 뭔가 그래서 이제 월급만으로 살기 힘든 20, 30대, 네. 소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산업화 시대 이후에 네.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네.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요. 뭐 부동산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금액이 너무 크니까 힘들고 네. 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한때는 대형 펀드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저조했었고. 그쵸.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뭔가 내가 투자를 직접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투자한다는 게 사실 뭐 채권도 있고 뭐 코인도 있고 그쵸. 주식도 있고 네. 그런데 아마 주식은 작은 돈으로도 네,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네. 쉽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만나보면 100이면 100 다 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실패한 이유들이. 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원인을 제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주식 시장 측면에서 네.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 주식 시장이 네. 성공보다는 실패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 투자가 쉬웠으면 다 부자가 그쵸. 돼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주식 시장은 고기는 많은데 험한 바다, 고기가 많은 험한 바다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뭐 파도도 치고 폭풍도 치고 네. 고기잡이 경험이 없는 누군가가 옆에서 야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첨벙 들어가면 다 빠져 죽죠. 네.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한 90에서 한 95%는 손실을 본다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예. 험한 바다를 나가는데 주식시장에 들어가는데 그냥 급하게 의사결정을 한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 주식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많은 것들을 전제를 선택한 겁니다. 아까 그쵸, 잠깐 그쵸. 얘기했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은 되게 많거든요. 네. 노동을 통해서 할 수도 그쵸. 있고요. 사업을 통해서 네.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 채권, 원자재, 네. 코인 다양한 게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주식을 하겠다는 건 아, 내가 주식에서 뭔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벌을 수 있는 근거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어떤 전제가 돼야 되는데 네. 물어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옆에서 뭐 이거 사라고 해서 사는 경우 그렇죠. 뭐 종목 뭐 토론실이라든지 유튜브 SNS 보고, 유튜브 보고 네. 누가 얘기한 거를 그냥 근거나 학습 없는 상황에서 네. 급하게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 네. 사실은 그래서 이 주식을 할 때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네. 아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우상향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 주식 투자는 괜찮은 일이에요. 맞는 얘기지만 몇 가지 고려할 것들이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장기 투자는 그럼 과연 좋은 건가? 우상향 반드시 하는 건가? 네. 역사적으로 우상향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입 시점에 따라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할 때가 그쵸, 있죠. 예. 저희가 뭐 IMF 때도 그랬고 네. 한국 뭐 코스피가 한때 한 10년 정도인가요? 이렇게 빡세 갇힌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만약에 그 초기에 들어갔으면 10년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쵸.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닷컴 버블,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10년 정도는 지지부진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상승했었지만 최근에 본 분들은 아, 미국 시장은 계속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전에는 지지부진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시점에 들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한국과 일본은 그나마 나은데요. 아, 한국과 미국은 그나마 나은데 네. 일본은 네. 1990년인가요? 니케이 지수가 4만을 찍고 네. 네. 아직도 3만도 안 돼. 네. 30년이 지났는데 잃어버린 뭐 20, 네. 20년 하죠. 네. 지금 30년 동안 네. 최고점에서 4만에서 3만도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으니까 네. 3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우상향하는 게 맞지만 네. 어떤 시점에 어떤 시장에 들어가느냐 이걸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편향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네. 생존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죠. 네네. 상장 폐지된 건 다 사라지고. 그렇죠, 맞아요. 남아 있고 지금 이제 서바이벌하는 네. 기업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신규 상장하는 거죠. 예. 신규 상장 들어가. 네. 사실 아시다시피 한국이나 미국의 이 탑10 시가총액 탑10 기업들은 계속 바뀝니다. 맞아요. 예. 계속 성장하고 실패하고 성장하고 실패하고. 더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주식시장이 연평균 수익률이 뭐 7%, 10%다, 15%다. 네. 근데 과연 개인은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럼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전체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거하고 네. 그중에 어떤 사람은 뭐 마이너스 2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20일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는 그거하고 내가 과연 내 주머니에 수익이 생긴다라는 건 또 다른 얘기죠. 자, 지금까지 주식 시장의 측면에서 봤고요. 네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 측면인데, 네. 아까 주식 시장을 제가 바다로 봤죠. 네. 바다로 제가 설명을 했다면, 배죠. 배를 타고 나가는데, 자기가 어떤 배인지도 잘 몰라요. 내가 무슨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큰 네. 배인지, 작은 배인지, 어디까지 네. 나갈 수 있는지, 뭐, 내 그 고기잡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모르면서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혀 준비 없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 네. 우리가 옷을 사면, 제 딸하고 옷을 사러 한번 나갔는데, 네. 3시간을 헤매는데, 하나도 못 건지는 경우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요즘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조금 짜증이 났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선택이라는 게 뭘 내가 얻는 것도 있지만, 안 사겠다는 것도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혜로운 선택을 하나 어린아이 때 배운 것 같은데 옷을 사도 몇 시간씩 걸리고 네. 심지어는 뭐 조금 덩치가 큰 자동차를 산다. 네. 저도 자동차 살 때 자동차 용어도 모르는데 공부해 가면서 네. 뭐 배기통이 얼마고 엔진이 어떻고 그런 걸 공부해 가면서 신중하게 다 타보고 살잖아요. 네.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동네가 어떻고 교통이 어떻고 뭐 학군이 어떻고 시세가 어떻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어려운 의사결정을 다 고치는데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 저 이제 외래 오시는 분들 보면 네. 처음에 작은 돈을 시작하는데 뭐 몇십 몇백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막 돈을 빌려서 수억 단위로 수십억 네. 단위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데도 누가 사라고 했다 된다고 한다 이런 의존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급하게. 네네. 자,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네.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제 네.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도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바다에 나갈 때 네. 뭐 이 바다는 어떤 고기가 잘 잡히는지 네. 온도가 어떤지 뭐 조류가 어떤지 아마 살펴볼 것 같고 또 이 배는 몇 명이 탈 수 있고 또 항해를 얼마나 할 수 있다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고 인강도 듣고 학원 강의를 듣는데 끝이다. 그러니까 자기 공부가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럼 사실 공부를 한 게 아니고 학습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학습이란 말은 이제 배우고 익힌다는 개념인데 네. 듣는 거랑 다른 거죠. 듣는 거는 학원 될 수 있지만. 스스로 시간을 가려서 자기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자기 것을 만드는 습의 과정이 필요한데 유튜브나 아니면 무슨 방송이나 네.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것으로 내가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청각 기관을 통해서 잠깐 스케일링을 한 것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 전두엽을 사용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또 헛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수학 과목인데 영어 공부를 하는 거랑 비슷하게. 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공부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저 구석에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개인 네.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네. 제 책에는 사실은 그 세 번째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가장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죠.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네. 과연 그러면 우리 뇌가 왜 투자에 적합하지 않느냐? 많이들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원시시대 때, 고대시대 때는 생존에 필요한 뇌가 발달하는 그쵸. 게 우선이었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털이 보이면 이게 사자 털인지 네. 토끼 털인지를 빨리 판단해야 생존을 했죠. 네. 그래서 사자 털인데 머뭇거렸다가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쵸. 그래서 그 판단하고 빨리 도망가고 이런 기능들이 우세한 인종만 이제 살아남은 거겠죠. 그걸 패턴이라고 하죠. 패턴 인식. 딱 보고 빨리 판단하고 직관적으로. 그런 것들이 발달한 그런 뇌라고 한다면, 네. 정말 나중에 더 이 의사결정이나 이론적으로 성립,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이 전두엽이 발달했지만, 이 주식장이 생긴 지가 뭐 4, 500년 된다고 그랬는데, 턱도 없이 많은 그 시간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주식시장을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가 아직 거기에 적응이 덜 돼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우리 확률에 대한 오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오류가 이제 도박자의 오류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갬블러스 팔러시. 네. 그러니까 모든 확률은 앞에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가 나온다. 그쵸. 네. 아, 수학에 나올 거예요. 독립시행의 네. 법칙 이런 게 나올 텐데 도박장에서 결국 돌을 따는 이유가 도박장이 따겠죠. 확률적으로 우위를 점령을 하고 있죠. 적어도 그쵸, 예. 모든 도박은 50% 승률 50% 미만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면 네. 도박장의 돈을 가져가는 구조. 네. 반대로 투자자 그 배팅하는 사람들은 낮은 확률인 걸 알면서도 한 번에 큰 돈을 벌려는 예. 욕심으로 들어가죠. 그 싸움인데 네. 결국은 누가 이기는지는 뭐 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은 이 확률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죠. 모든 도박은 뭐 바카라나 블랙잭이나 다 정해져 있는 확률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 주식은 이 확률 개념이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바카라 하듯이 그러니까 홀짝 게임을 하듯이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오르냐 내리냐만 관심이 네, 있어요. 네. 이게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만 그쵸. 관심이 있는 분들 결국은 확률적인 우위를 점령하지 못하고 계속 도박 같은 홀짝 게임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다양한 편향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인지적 왜곡 현상 치우침들이 이 투자하는데 한계를 주고 있다. 이 편향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에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뇌가 그렇고 확률적인 오류도 있고 편향들도 많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해하는 이 생각의 차원을 의식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무의식의 차원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땐 다 욕구들이, 욕구라고 그러면 이제 필요죠. 우리가 당연히 필요가 채워져야 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네.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제 주식시장에 몇 가지 욕구들이 작용을 합니다. 생존과 안녕에 대한 욕구. 그쵸. 네. 네. 서바이벌 해야죠. 우리 굶어 죽으면 안 되죠. 네.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경제적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성장하고 싶고 자아 실현을 하고 네. 싶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내가 여행도 가고 싶고 또 기업이 성장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면 정말 투자 열심히 하는 분들은 거기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알게 되고 아 세상이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구나 내가 참여하는구나 그런 기쁨도 얻게 되는
그런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는 전쟁터 같아서 어떤 시대에 성장하고 이제 탑을 찍었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고 네. 또 거기에 투자는 그 사람들도 같이 그 운명을 같이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지배나 권력에 대한 욕구도 그 안에서 볼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재미삼아서 주식하는 사람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한하게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자극과 흥분을 심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이제 자극과 흥분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욕구들을 자기도 모르게 만족시키고 있는 셈인데 네네.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설사 성공적으로 그런 욕구들이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욕망이라는 건 좀 다릅니다. 욕구는 채워지면 좋은 건데 네네. 채워져도 채워질 수 없는 게 욕망, 디자이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항상 목마르죠. 네. 그래서 공허하죠. 그래서 오늘 뭔가 내가 배불리 먹어도 평생 배불리 먹은 게 아니라 네. 내일 또 먹어야 되는 타는 목마름이라고 할까요? 항상 목마른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물론 네. 그것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네. 어떤 원동력으로 드라이브로 작용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뭔가 만족하기 어려운 그래서 욕심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힘들어지는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욕구와 욕망이 다르군요, 그렇게. 네. 욕구는 이제 충족시켜주면 끝나지만 욕망은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중독으로도 이어지는 거고. 아, 그 책에서 제가 조금 이제 좀 새로웠던 개념이 이제 금융시장이 그 최소 단위가 사람이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금융시장을 제가 어릴 때는 잘 몰랐죠. 네. 제가 봤던 시장은 동네 이제 요즘에 재래시장 뭐. 네. 이런 시장이고 또 조금 있으니까 뭐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대형 시장도 있고 네. 요즘에 뭐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시장이 있는데 그쵸. 성인 돼서 보니까 이제 주식을 팔고 사는 주식시장, 이 네. 금융시장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결국 시장이란 곳은 소비자는 조금 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고 또 공급자는 자신의 물건을 적정 가격으로 이윤을 남기고 그쵸. 팔고 싶은 마음이 만나는 곳입니다. 네. 결국 이 필요와 또는 욕구들이 만나는 곳이 시장인데 가격이라는 것도 그렇죠. 결국은 구매자가 상품을 사기 위해 지불하는 돈이 가격인데 다른 말로 생각하면 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마음이 동의해서 네. 형성하는 상품의 가치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보면 주식시장도 아까 매수자, 매도자, 또 관찰자가 합의한 그 가격이 결국은 주가가 될 텐데 네. 결국 우리가 생물학을 공부할 때 네. 세포 단위, 그러니까 생물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학을 공부하거든요. 네. 결국은 이 투자시장,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다. 이제 그런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 좀 신기한 것들이죠. 네. 사실은 주가는 매수자, 매도자, 관찰자가 순간에 합의를 본 그런 가치인데 네.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죠. 문자도 없는데 그렇죠. 딱딱 합의가 돼요. 네. 순식간에. 네. 참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 과정은 사실은 각자 사람들이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의사 결정 과정과 판단 네. 이것을 지배하는 게 뇌이기 때문에 결국 금융시장의 최소 단위가 사람이고 그 사람의 뇌가 네.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가 펀더멘탈,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것을 뭐 기본적 분석, 네, 그 다음에 그렇죠. 어떻게 주가가 흘러왔는지 네. 보는 거를 뭐 기술적 네. 분석이라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심리 분석이죠. 결국 심리 분석을 같이 해야 네.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심리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사는 거 몰리고 파는 거 뭐 몰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네. 공부죠. 또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투자자로서 나한테 맞는 투자 철학과 전략은 무엇인가부터 해서
자신의 생각, 네. 감정이 어떻게 네. 흔들리고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지 또 자신의 개인적인 심리뿐만 아니라 이 집단 심리가 작동하는 또 곳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네네네. 나뿐만 아니라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지 우리가 이제 투자 시장 주식 시장에서 그 개개인들이 하는 이제 투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올라가서 사고, 어떤 사람 올라서 팔고, 네. 뭐 어떤 차트 보고 투자하고. 책에서 이제 알고 보면 다 이런 행동들이 이유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사람 나름대로는 이게 최선의 판단이라고 해서 그렇죠. 했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 네. 그러니까 투자의 세계에서 네. 어떤 전략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다모다라는 교수라고 네. 유명한 가치 평가하는 교수가 네. 낸 책을 봤더니 정말 다양한 투자 전략이 있는데 네. 어떤 투자 전략도 지속적으로 우세한 건 없더라. 그분의 결정인데 네네네. 어쨌든 그런 다양한 투자 전략이 있다는 얘기는 네. 사람들마다 의사결정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태어난 환경이나 네. 또는 시대가 다 다르고 그쵸. 또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쵸. 다 다르고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특성이 다르거든요. 네. 사실 제가 한 25년간 이렇게 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네. 배운 게 하나가 있다면 네. 참 사람들이 다 다르구나.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같은 상황인데 어쩜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네. 사람의 생각과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하잖아요. 네. 오해가 생기고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 뭐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죠. 예. 그거죠. 예.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 네. 아, 내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같을 거라고 하는 비합리적 신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거야라는 자세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네. 전쟁이 생기고 부부 갈등이 생기고 이혼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이 다양한 생각과 행동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제 외래온 회사원이 있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주로 상사한테 네. 이렇게 갈굼을 당하고. 너무 일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다행히 그분이 자존감이 높은 분인데 상사가 네. 어떤 날 칭찬해주면 아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상사한테 인정을 받는구나 기분이 좋아지는데 상사가 칭찬을 해줘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네. 저 인간이 또 나한테 무슨 작전을 벌이려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칭찬을 해주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반응은 다 다르다는 거죠. 네.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던 모르던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고 네. 또 자신의 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 유전적으로? 그렇죠. 생물학적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압니다. 같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네. 한 명은 계속 높은데 어릴 때 올라가요. 네. 떨어지면 다쳤는데 또 다쳐도 또 올라가요. 위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네네네. 어떤 애는 학교 가는 걸 되게 싫어하죠. 학교 가는 거 엄마 뭐 치마 바지 붙잡고 네. 안 가려고 그러죠. 네네. 가서 이제 분리불안 같은 게 생기죠. 네.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다 달라요. 그게 결국에 유전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네. 유전적인 차이가 다르다는 거고 같은 네.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환경적인 차이가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6.25 때 태어나신 분, 네. 또 산업화 시대 태어난 분, 네. IMF 때 태어난 분, 네. 또 2000년대 이후 이분들이 경제 관념이나 돈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어릴 때부터 궁수저인 사람. 그렇죠. 또 점심값을 굶어야 학원비를 내는 사람하고 네. 돈의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셨던 분과 사업을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집에 네. 빨간 딱지가 붙었던 분의 돈에 대한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죠. 없죠. 네. 그렇죠. 아버지가 우리 집이 농부인가 농사를 짓는 분인가 은행원인가에 따라서 돈에 대한 그쵸. 개념이나 네. 뭐 투자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수만 가지의 퍼즐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투자에 대한 생각이나 전략이나 자기한테 맞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그 자기의 투자 스타일이 딱 그 시장에 어느 시기가 딱 맞으면 이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크게 잃는 거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겠죠. 아, 그 책에서 이제 모든 투자의 시작은 뇌로부터 시작된다.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애초부터 아까 뭐 그 유전적인 것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위험을 좀 덜 느끼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베팅하는 사람이 있고 네, 네. 아니 나는 10원짜리 잃기도 싫어해서 보증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그런 유전적인 네. 차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들 이제 유전적인 차이를 우리가 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싶은데요. 네. 이 과정에 우리가 행동과 감정을 조절해주는 시스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네. 보상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네, 네. 회피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상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네. 그 결과가 좋으면 그게 보상이 돼서 그쵸. 그 행동을 강화시키고 그쵸. 동기가 생기고 네. 또 하려고 그러고 네.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죠. 네. 그 일명 도파민 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 좀 복잡한 얘기지만 우리 뇌가 이렇게 있으면 네. 대뇌가 있고 뒤에 이제 소뇌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뇌간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네. 뇌간은 이제 인간의 생명하고 밀접한 그런 곳입니다. 그 뇌간의 제일 위를 중뇌라고 하는데 중뇌의 이제 복측 피계역이라는 부위에서 도파민이 생산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네. 또 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져서 도파민이 나오죠. 네. 그 도파민이 여기 뇌 이제 수박이라고 한다면 안쪽에 변연계라는 곳이 있는데 그 변연계에 있는 측좌핵에까지 연결돼서 네. 일종의 도파민 회로가 생기고 그것이 전두엽까지 앞쪽의 뇌까지 전달되는 도파민 길이 있어요. 네. 이게 일종의 이제 보상 시스템의 대표적인 구조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네. 결과보다는 예측과 기대를 좋아한다. 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보상이 주어지면 네. 기분이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죠. 네. 뭐 도박이나 주식을 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결과가 나오면 그때 도파민이 나오고 아 좋다. 네. 그렇게 되면 또 그 행동을 하려고 그러죠. 자, 문제는 그때는 기대감이 또 생깁니다. 네. 예측을 하게 되고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결과에서 나오는 도파민 양보다 네. 이게 분명히 뜰 거야, 성공할 거야 기대할 때 나오는, 예측할 때 나오는 도파민 양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게 네. 선물을 받기 전에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선물 받으면 잠깐 좋다가 그렇죠. 치워놔. 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선물이 들어올 것을 기대할 때, 그쵸. 미팅에 나갈 때 똑같죠. 네네. 한 달 전에 미팅 약속을 할 때 한 달 동안 행복하죠. 그런데 미팅에 나가서 네. 그냥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기대했던 것과 너무너무 차이가 생기면 오히려 분노감이 생겨요. 맞아요, 맞아요. 좌절감이 생겨요. 네. 이게 우리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결과보다는 네. 예측과 기대. 그러니까 최근에 어버이날, 뭐 어린이날 있어서 아이들도 선물 받을 걸 기대하고 네. 어르신들도 선물 받을 걸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깜빡 잊고 그런 게 없었다. 네.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측했던 게 무너지면 네. 네. 슬프고 좌절감을 넘어서 분노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똑같이 작용을 네.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중에 얻는 보상보다는 네. 지금 당장 얻는 보상을 선호하죠. 이건 여러 가지 스터디들이 너무 많은데 네.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마시멜로 스터디가 네, 네 그렇죠. 아이들한테 마시멜로 이렇게 사탕 같은 걸 주는데 네. 당장 먹을래, 나중에 먹을래 해서 보상의 정도를 달려 있는데 네. 결국은 좀 기다리고 만족을 지연시켰던 애들이 나중에 성공한다 네. 이런 스터디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옷을 사도 아까 몇 시간씩 걸리고 자동차를 사도 며칠씩 고민하면서 사는데 주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급해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의 이득을 그쵸. 생각하죠. 예. 그래서 좀 기다려서 천천히 수익 보는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일부의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속 달고 살죠. 시제창을 보고 네. 매일 스마트폰을 끼고 살면서 네. 당장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흥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세 번째 특성은 규칙적인 보상이 아니라 간헐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일종의 규칙적 보상이죠. 네. 근데 흥분이 안 되죠. 당연한 보상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오는 보너스 같은 것은 흥분이 되죠. 아, 맞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보상이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메일 체킹을 하고 SNS 보는 것도 사실은 간헐적 보상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네.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이유도 그냥 별볼 없는 정보가 올 때도 있지만 눈을 혹하게 하는 정보가 오기 때문에 근데 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붙들게 되는 네. 이게 이제 간헐적 보상의 메커니즘인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언제는 수익을 봤다라는 경험이 있다면 빠져나오질 못하고 계속 수익을 못 보고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그때 경험들을 가지고 또 가끔 보상을 주기 때문에 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보상 시스템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사람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주고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잘 작동할 때는 네.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좀 지나쳐서 병적으로 작용을 하면 점점 심각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시스템은 이제 회피 시스템이라는 네. 거죠. 회피 시스템은 사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산불이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위험하다는 걸 빨리 인식을 해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네. 도망가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는 기관인데 우리 뇌 이제 안쪽에 예, 변연계라고 있는 그런 동네에 이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이 복숭아처럼 생겼다 그래서 네. 또는 시상하고 섬력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계, 우리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도피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위험하다는 명령을 네. 내리죠. 아마 공황장애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네, 네. 예, 뭐 많이들 나오니까요. 네. 영어로 이제 panic disorder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용어를 주식시장에서도 쓰더라고요. 패닉 셀, 패닉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이 패닉이라는 용어 저는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지가 않은데 네. 이 공황장애라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뭐냐? 사실은 공항이 아니라 네. 네, 에어포트가 아니라 네, 네. 공황이거든요. 네, 황이죠. 황. 네, 황량하다, 당황스럽다. 네. 갑작스럽게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체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뭐 식은땀이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네. 소화가 안 되고 어지럽거나 호흡이 멈추거나 답답하거나 네. 그러면서 이건 내가 죽을 것 같은 공포가 같이 오면서 막 어떤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반복이 되는 병을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네. 하는데 그걸 본따서 그런지 주식시장에도 패닉셀, 패닉바잉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주 매매를 하거나 자주 시세창을 보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패닉셀이나 패닉바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이런 회피 시스템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을 하면 실제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실제 불이 나지 않았는데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처럼 사실은 공황장애가 그런 거거든요. 실제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 아. 우리 몸은 위험하다고 경고 아. 사인이 잘못 울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는 실제로 경험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네. 다음부터는 아 그곳에 안 들어가고 싶은 회피 반응이 생기는데 네. 주식시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피 반응들을 적절하게 내가 잘 조절할 수 있을까 아,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 욕구와 이 보상 아니 보상과 회피 시스템만 잘 알아도 주식시장에서 확실히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 뇌가 아주 복잡해가지고 네. 몇 가지를 또 알아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또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네. 우리 뇌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좀 겸손할 필요가 있는데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그 보상과 회피 시스템 말고도 네.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시스템은 네. 정보 처리 시스템인데요. 패스트 시스템, 그러니까 빠른 네. 시스템, 네. 슬로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네. 사실 이런 그 두 가지는 행동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네. 대니엘 카노맨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든지 다양한 책들에서 많이 소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인간의 뇌는 이제 패스트 시스템, 자동 시스템, 반사 시스템이 있고 슬로우 시스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하는 시스템.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뇌가 정보 처리하는데 한 번에 하나의 시스템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시스템이 잘 조화롭게 이렇게 교통정리가 돼야 되고요. 또 이 패스트 시스템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뇌 안에 이제 변연계 이쪽에서 많이 작동을 한다면 슬로우 시스템은 이 전두엽 여기서 이제 각기 전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의사결정이죠. 돈이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도 우리가 두 시스템이 잘 협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가 3000에서 뭐 2970으로 조금 떨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변화가 생기면 우리 뇌에 있는 패스트 시스템은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 벌써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서 땀이 딱 생겨요. 네, 맞아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제 슬로우 시스템이 한마디 합니다. 야, 그거 한 1%밖에 안 떨어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건 주식시장에서는 자주 있는 거야. 딱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 안심이 되죠.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한 20%, 10% 급락을 했다. 그럼 우리가 패스트 시스템이 난리가 나죠. 이게 소리를 지르고 탈출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막 긴장하고 있는데 슬로우 시스템이 야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뭐 크게 이렇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 계속해도 돼. 이런 분석 결과를 내면 또 안심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게 뭔가 조화롭게 패스트와 슬로우가 분석을 잘하고 조율하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패스트 시스템이 이렇게 뭔가 일을 처리하다가 슬로우 시스템으로 넘겨주면 슬로우 시스템이 복잡한 일들을 잘 처리해서 해결되기도 합니다만 너무 문제가 복잡하다. 그러면 슬로우 시스템도 지치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막 일을 하다가 아유 난 지쳤으니까 모르겠다. 네가 좀 해.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패스트 시스템이 깊게 생각하는 시스템이 아니까 직관적으로 아니면 이 패스 시스템의 특징인 편향을 이용해서 빨리 그냥 판단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책도 사고 책도 막 몇 권씩 사놓고 보고 유튜브도 공부하고 정말 투자의 대가 될 얘기도 열심히 듣고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쳤어요. 근데 주변에서 누가 야 이거 기업 괜찮아 4차 뭐 그 산업 시대니까 전기차 사야 돼, 배터리 사야 돼, 이 바이오가 커. 이런 소리가 딱 들리자마자 너무 지쳐있는 상황에서는, 야, 이제 그만 분석하고, 패스트 시스템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패스템이 빨리 결정해버리니까, 아, 그만 고민하자, 이거야 해서 빨리 그냥 매수를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죠. 패스트, 슬로우 시스템 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은 슬로우 시스템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 슬로우 시스템이 제 힘을 발휘하기에는 충분히 좀 안정이 되고 지치지 않아야 되는데 투자를 한다고 잠도 안 자고 뭐 일하면서 지쳐가지고 또 투자를 한다는 게 한계가 생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시스템이 뭔가 조율을 조화를 가지고 작동한다는 걸 이해하는 것도 투자에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패스트 시스템이라는 건 그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해서 뭐 직감 이런 건가요? 직관적이고 빨리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우 시스템 그러면 되게 합리적이고 분석하는 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슬로우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지 투자의 성과가 좋겠구나 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작가님 생각도 이 슬로우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사람들이 순위를 높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당연할 것 같은데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면 패스트 시스템이 필요 없는 거냐? 또 투자에서는 절대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건 자동으로도 작동을 합니다. 아까 제가 예를 설명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최종 결정은 분명히 분석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내가 어떤 기업을 산다고 해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오늘 살 게 아니라 충분히 다 분석해놓고 결과를 내놓은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날이나 좀 있다가
실제 매수나 매도를 해야지 이 패스트 시스템에 다시 넘겨주는 일을 덜할 텐데 우리가 충분히 공부해 놓고도 실제 주식창을 열고 딴짓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네네. 그런 경우는 이런 패스트 시스템이 또 알게 모르게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 하락장에서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혹시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아, 이 하락장이죠 요즘. 네. 네. 많이 불안하고 힘들고 그쵸, 네. 화도 나고. 네. 또 한 1, 2년 동안 수익 보험과 다 날리고 네.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면 고통스럽고 힘든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회피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네. 변능계의 변편도체 이런 것들 또 섭렵 실제로 이 섭렵은 고통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이 아픕니다. 네. 단지 이게 그냥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몸이 아픈 분들도 생길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아, 이 불안이라는 것들을 먼저 알아차려야 되죠. 네. 네.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내가 이게 불안한 거구나 라는 것으로 빨리 알아차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사실은 이제 심호흡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심호흡. 심호흡을 이제 많이 해보실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할 일이 잘 없죠. 우리가 평상시 숨은 얕은 호흡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심호흡을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심호흡을 연습을 해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심호흡이라는 게 네, 구체적인 말로 횡격막 호흡이에요. 오, 횡격막 호흡. 네, 깊은 호흡이라는 게 심호흡이라는 네. 게 사실은 횡격막이라는 게 이 배와 가슴을 막아 그 막아놓는 네. 막이잖아요. 네, 네. 횡격막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심호흡을 하게 되는데. 복식호흡이란 말도 있죠. 네네네. 결국은 복식호흡은 이제 횡격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2차적으로 따라 나오는 현상입니다. 네네네. 어찌됐든 그럼 이 횡격막 호흡을 하는데 왜 불안이 줄어드느냐. 네. 우리가 불안하고 긴장이 생기면 자율신경계의 이 부교감과 교감이 균형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네. 화가 나고 이럴 때는 균형이 잘 맞춰져 있던 교감과 부교감이 균형이 깨지는데 그때 교감신경계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심호흡을 하게 되면 이 횡격막에 부교감신경계 브랜치, 이 미주신경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가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명령으로 움직일 수 없는 신경계임에도 불구하고 네. 횡격막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터치하는 셈이 됩니다. 아. 기가 막히는 거죠. 네. 명령할 수 없는데 명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긴장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괴로울 때는 부교감 신경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평상시에 길을 걸어가면서 네. 아니면 뭐 근무를 할 때 네. 아니면 잠자기 전이라도 네. 평상시에 이렇게 자꾸 심호흡 훈련을 해놓으면 네. 이 불안 상황에서 빨리 써먹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대로 훈련된 분들 같으면 한 2, 3분만 심호흡을 하면 차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차분해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 네. 슬로우 시스템으로 전두엽으로 의사결정 권한 넘길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불안 상황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래도 우선은 좀 안정을 시켜야 판단할 네.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안정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심호흡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정이 되면 이제 드디어 판단을 해야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것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인가 네. 아니면 이 가짜 위험인가 네. 위험한 게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또 이게 개별 종목의 문제인지 네. 뭐 전체 시장의 문제인지 이런 분석을 해야 되죠. 물론 이런 거는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 네. 같은데요. 어찌됐든 그런 판단을 할 때 주가라는 게 원래 변동성이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올라갈 것만 생각했다면 그렇죠. 내려갈 것도 당연하다고 보는 게 이치에 맞는데 네. 사람의 욕심이 그렇지 않죠. 그쵸. 그런데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하면 아. 주가라는 게 결국 변동성이 있는 거구나.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학습하는 계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 고통이나 불안을 끈댈 게 아니라 학습의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되거든요. 네네. 결국 이 주가의 변동성을 체험하면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결국은 그 다음에 내가 이런 하락장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죠. 네. 내가 투자하는 게 개별 종목이면 거기에 맞게 네. 또 개별 종목도 충분히 공부가 된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안다. 네. 그러면 사실은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이거는 전문 투자가들도 하시는 말씀이고 네.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고 분석이 끝난 경우는 속은 상하죠. 네. 속은 상하지만 오히려 여윳돈이 있고 현금을 준비했다면 싸게 살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시장의 실수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죠. 충분한 공부와 학습이나 경험이 필요한 거긴 합니다. 네. 반대로 개별 종목이 아니라 만약에 지수를 시장 주가 지수를 연동하고 있는 추정하는 ETF나 이런 거다. 사실 그러면 이건 어차피 팔고 사는 개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장기적으로 네.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쵸. 좀 떨어져서 속은 상하지만 뭐 빨리 팔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바로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네. 다를 텐데 그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이나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결국은 처음 주식을 샀을 때 네. 이 기업의 가치를 다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내가 몇 달 전, 몇 년 전 평가한 것과 과연 이 기업이 계속해서 매출을 내고 성장하고 있느냐, 지금도. 그런 것들을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네. 돈을 벌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불안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그 기업에 대한 네. 충분한 공부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결국은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게, 네. 몰빵을 하면 안 된다.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네. 그렇게 투자자, 그 정말 고수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그쵸.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네. 강조하는 게 초보자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좋아 보이면 내 주머니를 다 털어서 넣는 그쵸.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런 기회가 오히려 정말 고수들은 여윳돈을 가지고 아니면 노동 수입이 있는 분들도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입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 패스트 시스템이 또는 해피 시스템이 작용하면서 네. 불안과 고통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 조금만 안심이 된 다음에는 좀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더 집어넣어야 될 때다 땡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불안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분들을 마지막으로는 이게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정말 회피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게 정말 트라우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플을 꺼놓고 지우고 조금 떨어져 있어야 자극을 덜 받고 쉴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정말 제대로 쉬어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고립되지 말고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먼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충분한 회복을 통해서 휴식이 있고 안심이 됐을 때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상황이 굉장히 트라우마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트라우마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생길 수 있는데 학습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정신과 질환 중에 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PTSD라는 병이 있어요. 네네네. 정말 뭐 재난이라든지 네. 큰 사고를 당한 다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재경험을 하고 네. 스트레스 반응이 생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 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치료가 필요한데 PTSD라는 것도 있더라.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성장을 합니다. 오. 소수지만 네. 소수지만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다음에 인생이 네.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더 나은 삶을 그쵸, 살게 그쵸. 되고 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네. 되고 그걸 PTSD라고 설명을 하는데 결국 이런 불안이나 고통의 순간들도 네.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여기서 뭔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을 PTG로 만들 수도 있다. 결국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학습이 우리 필요한 거죠. 비추는 정말 힘들다. 이 빚을 가지고 있으면 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자를 내야 되고 네. 원금을 갚아야 되고 그쵸. 결국 우리가 펀드 매니저나 기관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의 저는 최대 장점이 내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예. 쓸 수도 있다.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할 수 있다는 네.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빚을 가지고 채무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장점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굉장히 큰 장점, 기관이나 이 펀드 매니저 느낄 수 있는 그 장점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차피 주식시장은 파도가 치는 변동성이 네. 많은 곳이라는 것을 이해해야죠. 올라갈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가 있다. 수익을 보는 것을 기대하는 대신 이것은 리스크를 가진 위험시장이다라는 것을 당연히 견지를 해야 될 것 같고 현금을 준비해야 된다. 포트폴리오에.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면 PTG도 어느 부분들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상황이 급변하면은 일단 그 패스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패닉 상태에 이제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상태를 일단은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심호흡이라든지 명상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 뒤로 진정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슬로우 시스템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책에 적힌 것 중에서 반드시 배신당하는 과도한 믿음이 있다고, 이거 어떤 믿음인가요? 자, 요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때 아까 네. 패스트 시스템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네. 직관도 있고요. 네. 빨리 판단하는 게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수백 가지 편향이 있어요. 네. 주식 시장에서 주로 보이는 편향에 대해서 제 책에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 긍정성이나 낙관성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인 겁니다. 저 사업을 하고 레스토랑을 여는데 내 사업이 성공할 거야라는 낙관성이 없이 오픈한 사람 없겠죠. 그렇죠.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야라는 낙관성이 네. 없이 예식장에 들어간 사람 네. 없을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덕목입니다. 네. 문제는 우리 세상이 너무 불확실해요. 낙관적으로 생각했는데 비관적인 삶이 생기죠. 분명히 바다로 나가면 고기가 많이 잡힐 줄 알고 나갔는데 폭풍우가 일고 한 마디도 못 잡고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이게 인생이고 이게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그 낙관성을 의심하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또 이 낙관성이 더 과장이 되면서 과도한 과신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과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도 네. 또는 행동경제학 관련된 책에서 많이 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뭐 운전사의 90%는 네. 자신이 평균 이상으로 네. 운전을 잘한다라고 네. 생각한다. 그렇죠. 아주 다양한 편향들이 있죠. 네. 그 편향이란 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 선생님도 가지고 그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네. 또 웬만하면 이런 편향을 가지고 살아도 그냥 삽니다. 그쵸. 문제 없이 네, 살아요. 그쵸. 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런 완전하게 이 편향을 조절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 투자와 같은 돈이 투여되는 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네. 잘못된 편향이 한방 먹일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래서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과도한 믿음과 관련된 대표적인 편향으로서 첫 번째가 이 통제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통제의 환상. 네. 네. Illusion of control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로또 사보셨나요? 로또는 네. 자동도 있고 그쵸, 수동도 있죠. 수동도 있어요. 네. 그럼 자동과 수동을 할 때 확률이 다를까요? 똑같죠. 근데 왜 두 개를 귀찮게 만들어놨을까? 그러네요. 그거는 네. 자동으로 하던 네. 수동으로 하던 확률이 다르면 높은 걸 해야죠. 당연히. 네, 그쵸. 똑같은데도 사람에 따라 의사결정이 다른 거죠. 그쵸. 어떤 사람은 어차피 이건 찍는 거니까 그냥 귀찮게 자동으로 할래.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촉이 있어요. 네. 내가 어떤 숫자를 찍으면 분명히 결과에 영향을 줄 거야. 네. 이걸 우리가 이제 통제감의 착각, 통제감의 환상 이렇게 표현하죠. 주식시장에서 아주 흔한 겁니다. 본인이 공부를 조금 했고 네. 뭐 투자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많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 분명히 결과에 영향을 줄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서 과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과는 이제 참패를 겪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흔하게 있는 게 사후 확신 편향,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라는 거죠. 네. 이미 알았어. 항상 이제 네. 우리가 주식시장 이제 무슨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시황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마감 시황 들어보셨나요?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설명들이 한 수십 개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약세장이면 약세장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은 수십 가지. 그렇죠. 강세장이면 강세장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수십 가지. 네. 근데 왜 미리 몰랐을까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아, 이거 어차피 그럴 줄 알았어. 알았으면 미리 대처하면 되는데 그쵸. 실제 그렇지 못하죠. 오늘 내일 차인데도 해석이 극과 극일 때가 있어요. 뭐 코로나 한참일 때 S&P 500이 떨어지면 코로나 확산이 우려돼서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죠. 근데 다음 날 S&P가 올라가면 이거는 이미 다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거다. 하루 만에 상황이 그렇게 바뀔 리가 없는데도 해석은 극과 극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안 다음에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건 가능한데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결과에 대한 미리 알 수 있다라고 나는 그런 착각을 하거나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나 어떤 촉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자만심을 꽉 차겠죠. 그런 분들은 실수하다 딱입니다. 사후 확신 편향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뭐 5만 원까지 떨어질 누가 알았다. 그러면 아, 나 역시 삼성전자 떨어질 줄 알았다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 다른 또 이제 투자들이 좀 알아두면은 그 수익률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생각의 편향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편향이 상당히 많은데 네, 몇 가지 네. 또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 네. 손실 회피. 예, 아까 손실 시스템, 회피 시스템 네. 얘기했는데 이게 작동을 하죠. 네. 손실로 인해서 받는 고통 네. 이것이 이득으로 얻는 기쁨의 한 두 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얻는 기쁨보다 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얻는 고통이 두 배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올라가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고 네. 떨어지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어 떨어진 건데 네. 대체로 우리가 떨어지면 팔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손실 회피 편향이 있기 그쵸. 때문에 네.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 이게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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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런 손절 개념 물론 뭐 장기 투자자인 경우는 또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네. 이런 손실 회피를 못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네. 투자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 세대에 이제 강조하는 건 네. 권위자 오류, 네, 이 authority bias라는 네.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펠레 저주 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펠레가 찾아보니까 58년도, 62년도, 70년도 세 번이나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우승으로 네. 이끌었더라고요. 네. 아주 옛날 얘기지만 축구의 네. 황제, 레전드 그쵸. 중에 레전드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희가 기억나는 게 10년도 남아공 올림픽 때, 남아공 그 월드컵 때 보면 네. 점쟁이 문어보다도 못 맞췄어요. 펠레가요? 그렇죠. 오. 문어가 4강인가까지 맞췄고. 그래서 펠레의 저주란 말이 생겼어요. 네. 펠레가 이길 거라고 한 팀 다 졌거든. 네. 어쩌면 그렇게 찍어서 질 수 있는지. 사실은 나보다 네. 다른 일반인들보다 펠레가 축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 텐데도 안다고 해서 결국은 잘 판단하는 건 아니다. 이 정말 권위자 전문가라고 해서 네. 어떤 의사결정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네. 라는 얘기죠. 우리가 유튜브나 책이나 아니면 네. 뭐 경제 미디어나 정말 필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잘 선별해서 도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네. 이분들의 지혜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는다는 것은 예전에 없었던 충분한 이득이라 볼 수 있는데 네. 요즘 세대는 사실은 너무 정보가 없는 것보다는 과잉 세대. 그렇죠, 과잉이죠. 이 바다에 정보가 넘쳐나는데 네. 초보 투자자들은 어떤 정보가 진짜 중요한 정보인지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보 투자자들은 아이잖아요. 네.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네.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훨씬 나약한 존재예요. 네. 동물의 왕국을 보면 금방 자기 스스로 네 다리로 뭐 이렇게 좀 있다가 기어가면서 네. 뒤우뚱뒤우뚱하면서 이제 기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아기는 혼자서 태어나서 뒤집지도 못해요. 엄마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생존조차 못합니다. 굶어 죽어야 될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100%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흉내내기 과정을 어른들을 흉내내죠.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노래나 춤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어른들의 흉내내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도 흉내내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아이가 이제 어린이가 되고 어른이 되는 이제 성장 과정이 되는데 네. 주식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데 계속 아이로 머물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결국은 독립적인 네. 어른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사결정 방식을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전문가를 계속 추종하는 분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실패해서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맹목적인 그런 신뢰를 보이는 네. 제가 볼 때는 또는 가족들이 볼 때는 네. 심지어는 사기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네. 어떤 리딩방이라든지 네. 잘못된 정보를 추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다라고 심지어는 생각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수억, 수십억을 날렸는데 네. 그분들은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거야. 라는 생각들 꽉 차여있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옆에 가족들이 울고 계세요. 그런 걸 보면서. 우선 그래서 전문가들을 봤을 때 몇 가지 제가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네. 과연 이분들 중에 네. 우리가 따라야 될 전문가, 네. 조금 피해야 될 전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감히 얘기를 해보면 네네. 우선 너무 단기간의 성공을 통해서 얼마를 벌었다. 아, 단기간에. 네. 특히 강세장에. 네네네. 얼마 투자했는데 몇십억을 벌었다. 네. 너무 부럽죠. 귀가 솔깃하고 눈이 네. 솔깃하고.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죠. 네. 정말 근데 그분들의 성공이 지속적이냐 따는 얘기죠. 아마 요즘에 약세장을 보면서 그쵸.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네. 투자자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전문가들은 약세장이나 강세장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름대로 그 전략을 잘 활용해서 네.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분들을 쫓아가야 되죠. 대표적인 분이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은 어떤 대회의 수익 1등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네, 없어요. 그쵸. 수십 년간 일정한 원리와 투자 철학을 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분이죠. 그런 분들 비슷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네. 분들을 쫓아가야지 단기간에 성공한 분들 물론 네. 존경스럽고 또 부럽기도 하지만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왜냐하면 아까 잠깐 확률 얘기를 했는데 네. 홀짝 우리가 동전의 앞면 2분의 1이니까 네. 두 번 연속 홀이 나올 확률은 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네. 4분의 1이죠. 네. 세 번 연속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죠. 네. 그러면 2의 10승 네. 10번 홀이 계속 나올 확률이 1024분의 네. 1이죠. 그러니까 대충 한 1000분의 1 정도로 10번은 올라갈 것을 계속 찍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운만으로도 1000명 중에 한 명은 10번을 계속 찍어서 맞을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 투자자가 한 1000만 명이라고 할 때 10번 계속 홀이 나올 확률이 생각하면 한 1만 명 정도는 생긴다.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천만 명 중에 만 명은 네. 홀, 홀, 홀. 그러니까 상승장을 만약에 네. 계속 찍을 수도 있다. 네. 대단한 숫자, 1만 명. 20번 연속은 계산해보니까 10명입니다. 오. 그러니까. 20번 연속도 있긴 있네요. 있죠. 그러니까 20번을 연속으로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가능하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슈퍼개미들이 계시겠죠. 네. 그래서 겉으로 안 보고 정말 그분들이 어떻게 투자했느냐, 거기서 배울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완전히 확률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중에 일부는 네. 우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과 실력이 좋은 사람을 구분해야 된다. 구별하기가 되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이 복잡계 원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구별이 되는 게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부러 질 수 있는 게임. 그건 운과 실력이 구분이 되죠. 예를 들면 네. 체스나 바둑이나 네. 장기를 둘 때 네. 이것은 내가 일부러 질 수 있는 게임이냐 일부러 질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실력이다 운이다가 구별이 가능하거든요. 가위바위보는 운과 실력이 네. 내가 일부러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과 실력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주식시장도 어디까지가 운이고 실력인지 구분이 어려운 복잡계이기 때문에 비선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단기간 네. 성공을 하는 분들은 좀 지켜봐야 돼, 장기간. 네. 두 번째는 그런 전문가들, 정말 투자의 고수들이 했던 전략이 네. 내가 그대로 똑같이 했을 때 똑같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얘기가.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그 투자의 책 중에 명작들이 많은데 네. 피터 린치가 쓴 월가 영웅 네, 피터 네, 린치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 이분이 1977년부터 13년 동안 네. 평균 연평균 29%인가요? 이건 경이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13년 동안 연속 네. 29%를 냈다. 네. 전후 후무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바로 은퇴했죠. 가족을 위해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펀드는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는데 네. 거기에서 투자했던 사람들의 수익률은 얼마일까? 네.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절반 이상의 손해를 봤다. 야, 그 엄청난 수익을 낸 펀드를 가입한 사람들이 절반은 손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진입 시점과 나오는 시점이 제각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펀드 자체는 굉장히 엄청난 수익을 냈지만 개인들은 반은 손해를 봤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흉내낸다고 똑같이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제가 어릴 때 야구를 좋아했는데 네. 최동원, 선동열 네. 이런 시대에 살았는데 네. 최동원 흉내를 낸다고 제가 최동원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실제로 이 근육을 쓰는 게 다르고 네. 연습량이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열정이 다르고 그렇죠.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고 전혀 다른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 과정이 다르고 유전적인 게 다 네. 다른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완전히 똑같이 할 수가 없다. 시대가 다르고 투자하는 장이 다르고 다른 게 너무 많은 네. 수만 가지 퍼즐이 다른데 이렇게 하면 내가 똑같이 따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는 또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이건 정말 구별해야 되는데 사이비 전문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소수겠지만 사이비 전문가. 사이비 전문가. 명품에도 이제 가짜와 진짜가 네. 있잖아요. 네. 이 사이비 전문가들 리디만 같은데 네. 네. 소위 정말 뭐 저한테도 그런 게 가끔씩 문자가 오던데 네. 리딩만 아, 네네. 이분들은요. 이걸 보고 누가 들어가겠냐 싶은데 정말 여기에 혹해가지고 네, 들어온 많아요. 손해보고 네.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분들의 장점이 뭐냐.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아...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손해를 많이 하고 싶고 그런 욕구들, 탐욕, 네. 의존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 같아요. 오히려. 그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럼으로써 투자자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아야 이건 뭐 내가 이런 사람들 따라가겠느냐 싶은데 그런 심리를 잘 이용해서 네. 계속 이 투자를 하게 만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의 세계에도 분명히 잘하고 있는 초보 투자자라면 네. 잘하고 있는 이 전문가들 흉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네, 네. 그런데 성장할수록 굉장히 우리는 독립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전문가, 일시적인 성공을 한 분들 네. 좀 길게 봐야 된다. 그리고 특정 전략만을 강조한 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뉴욕대 다모다란 교수는 어떤 특정 전략이라도
모든 시대에, 네. 모든 시장에 똑같이 성공적인 전략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 불안 심리, 또 포모라고 돼 있죠. 네네. 포모 심리를 조장하는 그런 사이비 전문가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럼 반대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전문가 누가 있느냐? 네.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투자라는 게 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어떤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네네. 이런 인사이트를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복잡한 시각을 넓게 우리한테 네네. 제공하면서 스스로 결국에는 판단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전문가. 이런 전문가라면 우리는 눈여겨보고 이런 분들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분들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전문가의 말을 이제 세 가지로 구별해서 조금 판단해야 네. 되는데 네. 그런 말 중에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팩트. 네. 그럼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되겠죠. 네. 그 팩트하고 뭐 소음하고 이제 막 섞여 있는데 팩트를 잘 걸러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분들 중에 말 중에 두 번째는 해석이 있어요. 해석. 네.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석. 네. 이것들은 초보자들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가죠. 네, 경제를 네. 공부하고 그쵸. 또 투자를 공부하고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 해석이 돼가죠. 네. 문제는 이 해석도 그분의 해석일 뿐이다. 수만 가지 해석이 하나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죠. 네, 네. 그게 모든 설명의 전부는 아니다. 하여튼 해석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예상이죠, 예견. 이분들의 말 중에 네. 예, 정보가 있고 사실이 있고 해석이 있고 마지막에 예견, 이렇게 될 거다. 근데 많은 분들이 결과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 맞췄다, 두 번 맞췄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고장난 시계도. 네, 두 번은 맞죠. 맞는다. 네. 이렇게 판별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편향 중에 가용성 편향이라는 게 있어. 친숙성 편향. 세 번만 맞추면 볼 것도 없다. 패턴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냥 맹신을 해버려요. 사실은 아까 확률적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네. 그것만 보지 않고 길게 봐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예견을 어떤 근거로 했느냐. 그 근거를 봐야 되죠. 어떤 논리로 그런 예상을 했는지를 그 논리 과정을 찾아봐야 되는데 네. 결과만 보기 때문에 결과만 기억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고려해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제 권위자의 오류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신뢰하지 못하는 전문가 이제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생각의 편향들 더 이어서 소개해 주실까요? 한번? 네. 네. 또 하나가 이것도 많이 경험하는데 매몰 비용 오류. 매몰 비용. 네, 그렇죠. 예. 이미 네. 투자한 돈, 그쵸. 시간, 열정, 에너지가 너무 아까운 거죠. 네. 그래서 포기를 못하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좀 어려워지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네. 처음에 좋아서 사귀는데 네. 아 이게 뭐가 안 맞아. 네. 근데 사귄 시간이 한 7년, 8년. 그렇죠. 어떻게 해요? 결혼해야죠. 현재 시점에서 네.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네.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그건. 투자도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매몰 부용 오류라는 게 네. 우리가 이 편향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투자할 때 정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 네. 또 하나가 네. 보유 효과라는 게 있죠. 보유 효과. 예, endowment effect. 네. 이건 이제 물건을 사기 전 후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죠. 사기 전에는 남인데 네. 일단 내 물건이 된 다음부터는 내 심리적인 프리미엄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들은 별거 아닌데 나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 자동차 살 때도 많이 경험합니다. 네네. 처음에는 막 좋은 차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것도 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뭐 대등한 게 대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 차가 나한테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좋은 것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장점만 들어오고 네, 네.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하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 어떤 애착, 네. 예, 인연이 생기면 거기에 심리적 프레임이 더해져서 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가치보다 당연히 높게 평가가 됩니다. 주식시장의 네. 경험이 있죠. 한 종목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 네. 사실은 이런 이제 보유 효과를 조금 지적하는 네. 그런 격언 같은데 네. 실제로 내가 어떤 종목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좋게 보여요.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정보를 습득할 때도 네. 확증 편향이 거기 추가가 되면서 이미 결정은 났어요. 네, 이건 네. 무조건 좋은 기업이에요. 네. 무조건 뛸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는 정보들은 다 멀리합니다. 눈에 들어온 정보는 다 이것을 지지하고 올라갈 것만 생각하는 네. 정보를 더 모으게 돼서 보유 효과하고 확증 편향이 합쳐지면서 실제로 이 팩트를 조금 더 무시하게 되는 중립적으로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보유효과는 그 이거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제 로또를 누가 주운 거죠. 그런데 로또 이제 뭐 5천 원 아니니 결국에는 지나간 사람이 이거 5천 원 저한테 파세요 하면은 당연히 이제 로또보다 현금 5천 원이 더 유용하게 쓰이니까 그렇죠. 가치가 더 큰 건데 그 주운 사람은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닌가 네, 네. 그거 이제 안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 지금 유명한 대가들도 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효과들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생각의 편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오류들이 뭐 수십 가지니까 네, 네.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도박사 오류 아까 얘기했고 해서 오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내가 잘한 거고 네. 결과가 안 좋으면 운이 안 좋고 남 탓이고 팩트는 하나인데 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네. 또 흔한 게 선택적 네. 기억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나한테 이로운 것만 선택을 해요. 네. 기억이라는 게 원래 오리 덩어리인데 네. 딴 것만 기억해요. 손해본 거는 잘 기억을 못해요. 만약에 그런 오류가 강한 분들은 실제 팩트, 실제 사실은 지금 계좌가 녹아가고 있는데도 네. 분명히 나는 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배팅을 계속합니다. 우리 환자 중에 대표적인 게 많아요. 양떼 효과라는 게 있죠. 홀딩 이펙트. 네. 그러니까 이게 군중 심리가 작용하죠. 나는 분명히 처음에 아닐 것 같았는데 누가 거기를 사고 또 두 사람이 사고 세 사람이 사면 바뀌어요. 네. 우리 신호등 건너갈 때 빨간불이 잘 서 있다가 네. 한 사람이 건너가고 두 사람이 건너가면 네. 같이 걸어가게 되죠. 그쵸, 그쵸. 네. 양떼잖아요. 맞습니다. 외톨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그쵸. 것 같아요. 우르르 몰려가는. 그치. 가만 서 있으면 바보 같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누가 좋다 그러면 네. 이제 쫓아가게 되는. 네. 그래서 실제 객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워지는 그런 양떼 효과도 있고 조금 이제 어려운 말 아포페니아란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은 두 가지 어떤 상황이 서로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는데 네. 상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연으로 일어났거나 어떤 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네.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뭐 돼지 꿈을 꾸면 뭐 로또를 산다든지 네, 네. 사실은 돼지 꿈하고 로또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쵸, 그쵸. 인류라든지 어떤 그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연장성상에서 도박하는 분들도 자기만의 이런 오류들이 있어요. 네. 내가 어떨 때 땄다 그러면 그 옷만 입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예. 투자할 때도 메시하는 사람, 뭐 어떤 어플만 이용하는 사람, 자기만의 어떤 그런 특정 대상하고 어떤 특정 결과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네. 그런 경우가 아포페니아고요. 생존 편향이 있죠, 그렇죠? 네. 네, 생존 편향. 그래서 살아남는 것만 기억함으로써 네. 생기는 오류 편향. 네. 사실 이런 다양한 오류들이 편향들이 네.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문제 없이 살고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내가 쓰고 있는 편향이 무엇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로 우전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쵸. 했던 행동을 또 하거든요. 네. 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되고 제 책에 보시면 주로 어떤 편향을 쓰는지를 차근차근 리스트업을 해서 좀 이게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존 편향은 좀 뭐 간단하게 이제 좀 덧붙여 보면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돈 번 사람만 다 있다. 그래서 야 주식 투자하면 다 돈 버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안 나오는 건데. 네, 훨씬 더 많은데.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것은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투자가 좋은 투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닌가요? 사실은 좋은 투자이긴 합니다만 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네. 돈만 벌면 됐지 뭐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네.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의사 결정의 과정과 결과 이 두 가지를 꼭 고려를 해야 네, 됩니다. 네.
그 레리 하이트라는 분이 있어요. 네. 35년 동안 투자 경험을 가진 전설적인 트레이너고요. 네네. 헤지 펀드의 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장의 마법사들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베스트셀러에 네. 또 등장한 분입니다. 네.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The Rules, 부의 법칙, 부의 원칙 이런 책이 있어요. 네. 여기 소개된 내용인데 네. 배팅에는 네 가지가 있다. 좋은 배팅, 나쁜 배팅, 이기는 배팅, 지는 배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네. 나쁜 배팅을 하면 질게 될 거고 네. 좋은 배팅을 하면 이길 것 같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주식시장은.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복잡계고 비선형계이기 때문에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부분은 네. 통제 가능한 부분은 뭐냐. 결국 네. 과정인데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게 이제 핵심이다.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또 아까 소개했던 이 마이클 모부신의 네. 책 중에 이 통석과 투자 네. 여기에 보면 2x2 행렬을 소개합니다. 네. 그래서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고 네. 근데 과정이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 그러니까 과정도 좋고 결과가 좋으면 이건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과정이 좋은데 결과가 안 좋으면 불운한 거고 네. 그런데 나쁜 과정인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건 인과응보 당연한 네. 건데 과정이 안 좋았는데 결과가 행운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자, 대표적으로 제가 언제 한번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당한 적이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집에까지 무사히 도착했다고 합시다. 네. 그게 학습이 되면 네. 술 취해서 운전을 음주한 상태로 해도 괜찮네. 그쵸. 결과가 괜찮네. 네. 그럼 나쁜 과정을 통해서 네. 나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좋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언젠가는 사고가 나고 위험한 네.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 그런 거죠. 어쩌다 홈런 친 타자를 좋아하지 않고 네. 지속적으로 3할대 타자를 좋아하잖아요. 네. 결국은 한번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승률을 네. 낼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선수를 좋아하는 거죠. 네.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수능에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질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재수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태도가 다르죠. 다를 수밖에 네.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떨어진 친구는 야 이번에 열심히 하면 분명히 넌 될 거야. 네. 내가 지켜봤는데 넌 열심히 하는 친구니까. 네. 그런데 공부 열심히 안 했던 친구가 재수한다 그러면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으러 오는 분들 중에는 네.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를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 그런 평가 도구들도 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오와 갬블링 테스트라는 게 네. 있는데 이제 가상의 배팅 같은 걸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컴퓨터 가지고 프로그램 가지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네.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보는데 대부분의 이제 문제가 있어 오시는 분들은 둘 다 안 좋아요. 과정도 안 좋고 당연히 결과도 안 좋은 그런 결과를 그런 그 평가 결과를 보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네. 투자에서 좋은 원칙, 좋은 전략으로 계속 그것을 축적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언젠가는 볼 수 있으니까 네.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 한번 결과가 좋았다. 한번 결과가 안 좋았다가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투자에서 좋은 원칙이란 것은 여러 번 시행했을 때 성공 그쵸. 확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훈을 얻을 때 꼭 이 기록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기록을 할 때 수익률만 기록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얼마를 땄다, 잃었다, 돈을 네. 얼마 넣었다. 그게 아니라 네. 결과도 기록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논리로 투자를 했느냐 그 과정을 기록해야 되죠. 그럼 맞으면 맞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학습이 돼야, 피드백이 돼야 그 다음에 네. 내가 더 좋은 원칙들을 개발하고 경험치로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이 없으면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보면은 우리가 9번 운 좋게 돈 벌어도 마치 10번째에서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투자의 세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운이 좋아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공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럼 결국 이 책을 이제 읽고 그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인간의 심리라는 게 이렇고 뇌적으로 이렇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속이기도 쉽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래서 어떻게 대체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사람의 심리는 사람의 뇌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네. 아직 과학의 한계고요. 네네. 또 몇 가지 그래도 우리가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네. 어느 정도 이해만 해도 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네. 물론 내가 심리를 잘 안다 그래서 떼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근데 엉망 정말 잘못된 네. 투자를 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리의 법칙을 네. 잘 활용할 수가 있죠. 네. 이 복리의 법칙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조금씩 수익이 쌓이면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네. 정말 굴러가듯이 그쵸. 눈덩이 네. 굴러가듯이 부를 이룰 수 있다. 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네.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마이너스가 생기면 네. 0이 생기면 네. 다 까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워렌 버핏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의미가 있어요. 절대로 잊지 않는 투자를 해야 그쵸.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물론 사람의 심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네, 네. 첫 번째는 네. 자신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이 내가 어떤 배고 어느 정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알고 가야 되죠. 내가 잡을 수 있는 고기와 못 잡는 고기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가진 여건, 네. 돈, 감당할 수 있는 손실폭, 리스크, 투자에 내가 만약에 일을 하루 종일 해야 된다, 수험생이다 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도 다 고려해야 되고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한 것은 네.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격입니다. 성격에 대한 파트도 좀 나오는데 성격이란 말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어떤 네. 판단을 할 때 또 감정을 네. 처리할 때 대인관계를 맺을 때 패턴이거든요. 방식이거든요. 네. 네. 반복되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반복됐다는 측면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 패턴대로 예를 들면 위험을 추구하는 게 좀 쉬운 사람이 있어요. 네네. 이게 TCI라고 하는 그 성격 검사를 보면 네네. 자극 추구 성향이 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은 성공도 잘하는데 중독에도 잘 걸려요. 방향에 문제가 있는데 자극 추구 성향들은 보통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새로운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단기 매매라든지 초단기 매매 이런 것들에 좀 노출되기 쉬운데 그런 분들을 장기 투자하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투자를 할 것 같으면 네. 간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어떤 부를 쌓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자기 자신의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정말 조금만 주가가 떨어져도 벌벌 떨고 네. 손절도 못하고 또 불안에 쌓여서 일상에 영향을 주는 네. 이런 분들도 투자에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향들, 자기한테 맞는 그런 상황과 성격들을 파악해서 네. 투자를 해야만 자기한테 맞는 투자 전략, 여러 가지 투자 전략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정말 학습을 할 수가 있다. 자기 것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네.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들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뭐 전문가 오류도 얘기했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특히 SNS라든지 어떤 뭐 포탈이라든지 종목 토론방에서는 정말 가치 없는 얘기들이 그쵸, 너무 많은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닫아놔야 되고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흔들립니다. 네. 누가 뭐 오른다고 그러면 예. 이거 100% 간다고 그쵸. 더블 간다고 그러면 뭐 알고 있는 것 같고 왠지 내가 이 사람 못 믿는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집단 지성이라는 개념이 있고 집단 사고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흔들리는 집단 사고 군중 심리 말고 네. 집단 지성의 개념들 그러니까 근데 이 참가자들 그러니까 의사협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좀 독립성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잘못하다가는 SNS에서는 이게 확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집단 지성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치우치는 군중 심리인지 이런 것들도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 병원에 이제 도박이나 주식 문제로 오는 분들 검사를 해보면 네네. 여러 가지 사고 패턴 중에 네. 이분들이 또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걸 이제 인지적 융통성이 떨어진다. 네. 인지적 유연성이 떨어진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다. 그래서 전체를 못 보고 네. 나무만 보는,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단 지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네. 이게 핵심인데 결국은 의사결정의 과정 아까 얘기했던 네. 과정을 점검을 하고 네.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세우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이든 뭐 기초적 분석이든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본업이 있는 개인 투자자다 네. 뭐 전업 투자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본업이 있는 사람인데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연구와 노동을 통해서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다면 하면 되겠지만 그런 시간이 전혀 없는 분들이 부족한 시간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네. 부족한 공부를 해서 무리한 투자를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오히려 그거보다는 뭐 지수 추종을 한다든지 네. 예, ETF를 산다든지 이런 게 훨씬 더 현실에 맞는 전략일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는 네.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네. 연구, 임상 연구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가설을 세워서 네. 여러 가지 증거들, 근거들을 도출해내고 맞다 틀리다 해서 그래서 그런 추적하는 가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개별 종목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 바이오 기업이 현재 지금 파이프라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임상 데이터들이 어떻고 1상, 2상, 3상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추적을 해야 되겠죠. 네네네. 처음 좋게 봤던 회사가 나중에 3상에서 꼬꾸라지는 경우 너무 많죠. 그쵸, 그쵸.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 나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고 노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 없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시간만 가지고는 네.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데이터는 너무 좋은데 3상까지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이유, 뭐 요즘에 예를 들어서 공급 잘 안 돼, 공장이 문을 닫고 네. 뭐 사실은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백신을 만들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생산 데이터는 너무 좋은데 네. 그 과학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공급 문제라든지 다른 사회적인 이슈들, 락다운 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은 예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쵸, 예. 그래서 계속 이런 팔로우업에 나가면서 가설을 점검하고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투자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와 그 노동이 필요하다. 네. 이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네 번째인데 네. 이 과정, 전략을 세우면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동반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리스크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네. 블랙스완 같은 네. 갑자기 코로나가 생길지 네. 갑자기 9.11 테러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심탈렙의 무슨 블랙스완 같이 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어렵지만 사실 실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관점이 절대로 100%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겸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과도한 믿음은 항상 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기업이던 시장을 바라봐야만 네. 우리가 조금 더 승률이 높은 건 확실한 것 같다. 왜냐하면 트레이딩 관점, 네. 너무 차트에 의존하는
그런 기술적 매매를 하게 되면 뭐 차트에 대해서 불신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실제로 과거에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아까 패스트 시스템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죠. 현황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사실은 너무 많다라는 관점에서도 제가 볼 때도 한계가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적인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좀 더 물론 장기 투자가 항상 오른 건 아니더라도 네네. 아까 시점이라든지 다 그쵸. 고려해야 되겠지만 네. 그나마 장기 투자가 낫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결국 확률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 확률적 사고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데 네. 기대값이라는 개념이 있죠. 네. 올라가는 가능성은 높아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작으면 기대값은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승산만 봐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양까지도 가치까지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내가 이렇게 확률적이지가 않아서 네. 직관이나 패스 시스템이 네. 개입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결국 우리가 리스트 관리하면 뭐 포트폴리오를 하거나 현금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네. 투자의 고루들이 얘기한 여러 가지 헷지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그렇게 따라가야겠지만 제가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그 리스크는 결국은 자기 자신 같아요. 계속 얘기해왔던 그런 편향이라든지 네. 감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네. 결과만 치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다 리스크다. 그래서 이 심리적 분석, 자신의 어떤 그 리스크 분석에 반드시 그 심리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까지 얘기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어떤 경우, 성공적인 정말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한때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다.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네. 근데 반려견이 세 마리나 키우더라고요. 네, 네. 여성분이. 네. 근데 이제 이 반려견이 집안에서는 온순한데, 네. 밖에 나가면 너무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개 훈련시키는 네. 반려견 훈련시키는 전문가가 코칭을 해주는 네.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 알고 봤더니 이 개주 견주죠. 반려견 견주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산책을 시킬 수 있는 네. 정도. 너무 이렇게 마음은 따뜻한데 반려견에 대한 마음만 있고 네. 실제 견주를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훈련시키는 그 전문가분이 따끔하게 일침을 하시더라고요. 네. 환경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면 그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걸 투자에 적용을 하면 네. 내가 지금 과연 어떤 시기인가, 공부를 해야 될 시기인가, 또는 장사를 더 열심히 해서 소득을 키워야 될 시기인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그런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남들이 다 한다 그래서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1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네. 정말 투자 원칙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공부도 안 하고 공부를 해도 엉뚱한 공부를 하고 이런 분들 투자 원칙이 있는데 지키지도 못해. 이제 이런 분들은 안 하는 게 낫고 왜냐면 반복적으로 그렇게 그쵸.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너무 이 편향이나 감정에 조절이 안 돼서 휩싸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좀 조심해야 되겠고 정말 빚내서 대출해서 하시는 분들 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레버리지라 그래서 그게 투자의 유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약세장에 와서는 정말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긴 투자 호흡을 통해서 개인들이 이게 약세장이나 강세장이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함부로 대출이나 신용을 썼다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경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 오는 정말 중독 수준에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투자를 내려놓으시는 게 오히려 부를 그나마 지키는 선택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선택이라는 건 무엇을 얻는 것도 선택이지만 무엇을 내려놓는 것도 선택일 수 있다.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이제 그 작가님이 이제 그 주식 도박이라는 어휘를 쓰셔가지고
주식은 도박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주식 투자 도박이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아니죠. 그럼 이게 주식이 도박으로 뭔가 변화하는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주식, 네. 예, 도박, 원래 다르죠. 네. 어, 주식은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그렇죠. 예. 기업에 투자를 해서 네. 성과를 나누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사람이 발전하고 네.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게 네. 주식시장이 없고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나라는 선진국이 네. 될 수가 없어요. 그쵸. 특히 한국은 앞으로도 금융시장이 더 그쵸. 발전을 해야 됩니다. 네. 문제는 많은 분들, 투자자들도 아쉬워하는 분이 좀 더 건강한 시장이 돼야 된다는 점이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나 네. 법적으로, 네. 제도적으로나 네. 미국처럼 장기적인 투자를 권장하는 어떤 시스템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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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제가 논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주식은 이런 파이낸셜, 금융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고 네. 도박은 말 그대로 도박이에요. 갬블링.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갬블링이 도박장에서 돈을 항상 벌 수밖에 없는 원칙이 있죠. 네. 확률의 우위. 그렇죠? 예. 아까 얘기했던 50% 네. 이하. 그래서 투자, 저 플레이어들은 절대로 50% 이상의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 팩터가 작용하면 오래 할수록 까먹게 되는 그런 그쵸. 구조가 있고 두 번째 중요한 팩터가 돈의 크기죠. 네. 결국은 이 두 배씩 계속 배팅을 하면 네.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밋을 걸어놓죠. 예. 네. 그래서 정말 내가 기업의 뭐 떼부자다. 네. 그럼 카지노를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돈을 가져가지고. 그렇죠. 계속 더블씩 하면서 네. 못하게 해놨죠. 결국은 여러 가지 제도나 어떤 시스템으로 도박장이 이익해놨죠. 그래서 도박장은 승패가 너무 명확합니다. 주식시장은 그게 아니죠. 원래 개념이. 그쵸, 그쵸. 윈윈 할 수 있고 그쵸. 같이 성장할 수 있고 그쵸. 그렇지만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유를 포기하고 먼저 본인 스스로가 그 돌려주지 않고 먼저 빠져나오는 그 공유를 하겠다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나오기도 하고 공유를 이루지 못하고 나오는 건 투자자의 책임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시장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이 주식을 도박화한다. 네. 주식처럼 하지 않고 도박처럼 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도박의 정의를 조금 생각해보면 네네. 영어로 갬블링이죠. 네, 그렇죠. 갬블링. 비슷한 단어 영어로 게임이 있죠. 게임, 네. 어원이 같아요. 네. 그 게임에는 이제 재미가 있고 노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이 게임에는 놀고 즐기는 승부의 세계가 있어서 그런 유사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도박에도요. 네. 그리고 주식이 원래 중립적으로는 이 도박이 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포인트는 뭐냐면 도박의 정의 자체가 불확실한 곳에 돈을 걸어서 승부를 거는 것. 이게 네네. 그냥 중립적인 사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도박은 굉장히 광의의 도박은 넓어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주식도 하나가 포함될 수 있어요. 사전적 의미. 여기서 도박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네. 중립적인 겁니다. 우리가 도박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네. 생각하는데 그쵸, 그쵸. 도박 중독이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네. 주식과 도박의 메커니즘이 같이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 비슷하게. 네. 아까 제가 보상 시스템을 얘기했잖아요. 네. 결과보다는 예측할 때 네. 이걸 맞췄을 때 훨씬 더 흥분을 하고 나중에 나오는 보상보다는 당장에 나오는 보상에 더 취약하고 그리고 짝짝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는 보상이 아니라 가끔씩 나오는 보상에 취약한 인간의 어떤 심리나 뇌 구조가 네. 주식이나 도박이나 특징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에 취약한 분들은 개인적인 그런 취약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그 주식시장에서 도박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주식 자체에 이제 도박의 요소들이 있다는 공통적인 게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식을 도박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는 확률적인 우위를 계속 점검하면서 네. 원칙을 살려서 네. 수익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그래서 거꾸로 도박장은 지속할수록 돈을 날리는 날릴 수가 없죠. 예. 주식시장은 반대로 확률을
올려서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투자가 돼야 되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다르지만 그것을 전혀 무시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그런 투자자들이 결국은 도박화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 주식 투자 관련해서 이제 투자와 투기도 사실 이제 명확한 구분이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뭐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작가님은 이제 투자와 투기 어떻게 좀 구분을 하시나요? 네 맞아요. 내노란 불 얘기를 하잖아요. 네. 투자와 투기는 사실은 너무 정의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전적 정의를 보면 투자는 자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개념입니다. 자본을 기업에 줘서 빌려줘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는 게 투자, 자본을 던지는 거고 투기는 기술, 테크닉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기는 어떤 테크닉을 써먹어서 승률을 올려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기회를 노리는 건데 이 기회와 기술을 노려서 큰 이익을 보려는 행동인데 결국 이 매매 타이밍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기 투자 개념보다는 타이밍을 보기 때문에 주로 단타나 초단타 이제 그런 쪽에 빠지기가 쉽고 특히 가격에 좌지우지되죠. 그런 기업의 가치나 전체 경제 상황이 아니라 그냥 그 가격을 중점으로 매매를 하는 것들이 주로 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워렌 버핏의 스승 그러니까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있죠. 그 현명한 투자자 이 책을 쓰신 분 이분이 또 다른 저서 증권 분석이라는 데서 제가 찾아보니까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이미 1930년대 이미 딱 일가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투자란 벤저민 그레이엄 왈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두 번째 원금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세 번째 적절한 수익을 얻는 것 그 외에는 투기 굉장히 명확하게 해놓으셨어요. 그 투자가 되려면 이분의 관점 이분은 물론 이제 가치 투자자 개념이죠. 요즘에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 정말 그 당시 역사를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거의 도박판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도박판을 어떤 경제나 과학적인 개념으로 분석을 하고 이런 이 주식시장을 현대화시키는데 아주 기여하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얘기한 투자는 세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철저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분석이 없다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투자를 한 게 아닌 거예요. 이분의 관점에서. 두 번째 원금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몰빵이나 막 지르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큰 손실을 피해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세 번째는 그러면 적절한 수익이라는 건 굉장히 애매한 용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과도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지만 여기에는 또 심리적인 내용도 포함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세 가지를 잘 고려해서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나머진 투기에 가끔 투기를 하면 안 되냐 그건 본인 자유죠.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투기를 하지 말더라도 그거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이제 이 트레이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요즘에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AI 기계가 훨씬 더 잘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단기 매매는 이제 점점 사람이 해서 수익을 얻는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또 어떤 패턴을 읽는다 해도 결국에는 아까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결국은 이 패턴이 결국은 동질화되면 누군가는 그 역발상을 해서 또 다른 패턴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이런 시장의 어떤 기회를 노리는 투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노리는 형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거는 투자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그 수없이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중독자들 분들 만나잖아요. 일단은 이분들은 그러면 작가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미 자신의 그 수용치를 넘어서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인 건가요?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빚덩어리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1금융, 2금융 쓰고 사채까지 네. 쓰고 네. 지인들 돈 다 끌어모으고 네. 심지어는 뭐 가족 몰래 집문서를 갖다 팔기도 네. 하고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오십니다. 그러면은 그 주식 중독이라는 게 그분들의 심리는 내가 이제 한탕을 해서 크게 벌겠다는 그런 심리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 주식이 주는 그 자체 재미 때문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네. 하죠. 이렇게 자꾸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왜 자꾸 반복해서 네. 도박, 주식 투자를 하십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조금씩 다른 대답이 나오긴 하는데 네, 네. 많은 공통적인 대답 중에 하나가 본전 생각.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네, 네.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했던 방식, 실패한 그쵸, 방식을 네, 계속 그쵸. 쓰면서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거든요. 네, 네. 똑같은 과정,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게 있고 네, 네. 물론 그 마음속에는 짧은 시간에 네. 한탕을 벌려는 마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박하고 다르게 주식은 그 안에 무슨 재미도 뭐 재미를 원래 추구하려고 주식하는 사람 없죠. 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네. 과정인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 또는 심리적 이유 네. 또 편향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결국 반복되는 문제들을 안고 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네.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네. 근무태만으로 네. 진로가 이제 막혀서 휴학을 몇 번씩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특히 요즘에 코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부부 사이가 안 좋아 이혼하는 가정도 생기고 네. 아까 잠깐 안타까운 사례도 얘기했지만 자살 시도를 하는 네. 분도 심지어는 생겨서 이게 그냥 단지 돈을 날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들이 고통 중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는 이제 그 보상의 병적 변화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사실은 성장 네. 과정에 보상회로가 적절하게 네. 작용을 해야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네네. 우리 아이가 딱 태어나면 네. 엄마가 딱 안아줘서 안정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면 네. 아이의 뇌에서는 이제 도파민이 나오죠. 네. 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놀이터에 가서 애들에게 깔깔대고 놀면 네. 도파민이 나와서 또 기분이 좋아져요. 학교 가서 축구 잘하고 노래 잘하고 랩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인정받으면 네. 도파민이 나와서 또 성공적인 삶을 살 것 같은 기대감을 또 갖게 돼요. 네. 자, 문제는 어느 날 도박을 하던 뭐 술을 뭐 과하게 마시던 담배를 피던 평상시에 나왔던 도파민이 100인데 네. 도박을 해서 한번 내가 예상치도 않았던 큰 돈을 벌게 되면 도파민이 막 100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기준이 바뀝니다. 만족의 기준이 바뀌는 네. 100은 더 이상 내 앞에서는 보상이 안 돼요.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1000 정도는 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만족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1000을 어떻게 내가 계속 경험할까. 사람의 뇌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네. 어떤 면에서 굉장히 바보 같지만 어떤 네. 면에서 굉장히 똑똑합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내가 뭘 할 때 1000을 경험했다. 네.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죠. 네. 이거는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정서 기억이란 거예요. 그냥 기억은 그냥 금방 잊어버려요. 네. 일주일 전에 뭐 했냐고 물어보면 다 까먹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혼난 거 네. 학교에서 칭찬받은 거 다 기억나거든요.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상회로가 주는 그 결과치 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엄청난 변화를 주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생기는 기대 네. 내가 또 천을 벌 수 있어. 네. 도파민 천을 얻을 수 있어. 이런 기대가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생활 자체의 변화가 생기죠. 네. 관심사가 바뀌어요. 그동안에 뭐 재밌어 했던 취미생활도 없어지고 네. 일에도 등한시되고 오히려 내가 이것만 하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바뀌면서 점점 삶이 황폐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게 보상 회로가 점점 병적으로 간다는 개념입니다. 내가 혹시 주식 중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위해서 주식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 조금 팁을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주식 중독, 이제 중독의 개념은 네. OX의 개념보다는 이제 스펙트럼의 네. 개념이라고 아까 잠깐 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건강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어떤 네. 문제가 있느냐,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제 책이나 아니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네. 척도들이 있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일반적인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네. 적어도 중독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헷갈린다면, 네. 나한테 투자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혼자서라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말 이 스펙트럼의 제일 끝단에 있는 중독 수준인 것 같다. 그러면 사실 그런 경우에 혼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제일 끝단에 있는 네. 이런 중독 수준에 있는 심각한 상태의 중독 수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네. 제가 말씀드린다면 네. 혼자 끙끙대지 말고 빨리 주변 사람한테 알려야 됩니다. 100이면 100 다 혼자 끙끙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다 빚내서 하고 있고 네, 몰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심지어는 부인도 모르는 상황이 네. 너무 많아요. 집이 다 넘어갔는데 나중에 어차피 알려질 거지만 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죠. 그래서 이걸 주변 사람들 가족한테 알려야 되지만 네.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대부분 너무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극복하려고 또 무리수를 두고 또 대출하고 막바지까지 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오픈을 억지하거든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까지 온 거는 일단은 내려놓고 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이분들의 취약성이에요. 사실 네.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네.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힘들겠지만 가족한테 알리고 아니면 정말 심각한 분들은 국가에서 도와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 네. 이런 곳이나 아니면 가까운 치료기관에 가시는 게 좋겠고 또 재무적인 부분은 신용회복위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 재무상담을 공짜로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라든지 워크아웃이라든지 너무 혼자 고립되지 말고 네. 이 채무 문제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심리적인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네. 회복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이제 중독 수준의 분들은 중독의 개념상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어차피 또 그런 패턴 또 하실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투자를 일단은 중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조차 수술하기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이걸 복구하고 싶고 네. 계속하고 싶은 욕망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을 빨리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라는 개념은 이 치료의 첫 단계는 혼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환경적인 도움을 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못하는 환경이 좀 필요해요. 어플을 지운다든지 스마트폰을 구식으로 바꾼다든지 네. 실제로 저희 환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출도 못하게 신용정보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네. 신용조회할 때 가족한테 전화가 오게 한다든지 통장을 같이 관리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게 조절이 안 됩니다. 극단적인 분들은 그래서 그것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네. 가족들이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에 자, 세 번째 굉장히 심한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텐데 네. 몸과 마음이 다 너무 황폐화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휴식이 필요합니다. 네. 돈만 날린 게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일에 지장이 생기고 가족 간에 동료들 간에 신뢰가 깨지고 자존감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황폐화된 상태로 우울해지면 어떤 판단도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제일 먼저 할 게 잘 자고 잘 먹는 거예요. 마음은 괴롭지만 일단 잘 자고 잘 먹게 되면 네. 우리 뇌가 회복이 서서히 됩니다. 자는 동안에 릴렉스를 하죠. 그러니까 수면이라는 건 네. 낮 동안에 온갖 스트레스를 받지만 최고의 이완 상태죠. 네. 100% 이완 상태가 될 수 있는 게 수면이죠. 그래서 이 수면 시간을 충분히 누려야 되고 잘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되고 우리 뇌는 상당히 에너지 소비량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거의 20%를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 기관은 볼륨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몸이 조금 회복이 되면 이제 산책하고 명상하고 운동하면서 건강한
그런 어떤 기운들을 조금씩 회복하면 네. 그 다음에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네. 주식 투자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자기 자신을 네. 새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에만 가치주나 성장주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자기 스스로가 가치가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되새김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혼자의 힘으로 어렵다면 주변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변 어떤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정말 자기 자신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막바지가 됐네요. 네. 네, 드디어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돈이 많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네. 해결되는 문제도 많은 게 현실이죠. 그쵸. 솔직한 상황입니다. 자본주의 네. 사회니까. 그쵸. 그런데 이런 경제적 여유가 아니라 언젠가부터 우리는 경제적 자유, 네. 프리덤을 외치게 됐습니다. 네.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얼마를 네.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 네. 누가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편하게 산다.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부럽죠. 그렇죠. 그런데 몇 명이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프로야구 시장에서 네. 아마추어 선수들이 열심히 평생 훈련해서 프로야구 들어가도 정말 프로야구 선수 1분에 들어간 1%밖에 안 되고 정해져 있습니다. 네. 부자라는 개념도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를 벌어야 내가 정말 부자인가. 70년대, 80년대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네.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부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걸 보면 이 부라는 개념도 주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경제적 자유 저도 되고 싶고 네. 또 추구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네. 그 말에는 그럼 현재는 자유롭지 않고 뭔가 속박돼 있나? 그렇죠. 내가 구속돼 있나? 네. 그럼 내가 네.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땀 흘리는 것은 잘못된 건가? 이런 뭔가 불만족스러움을 조장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외래에서 네. 알바하면서 쪽잡을 자면서 힘들게 학원 다니고 네. 공부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더 좌절감을 주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이 정말 중립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네. 다른 면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 투자 또 부자가 되는 거 다 좋은데 이게 정말 다 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네. 만만하지가 않다.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제가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만만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일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외래에서 보는 사람은 네. 태어나 보니까 집이 엉망이에요. 그렇죠. 태어나 그치. 보니까 부모님들이 나를 케어를 잘 안 해줘. 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도 잘 안 돼. 서포트도 네. 안 되고 성적이 바닥이고 네. 알바까지 뛰고 쪽잠을 자면서까지 청춘을 태워야 겨우겨우 졸업을 해요. 네. 어떤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직장에 가면 편하지도 않아요.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일이 너무 많고 네. 항상 지쳐가지고 살게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그런 분들만 아니라 운이 좋아서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편안하게 사느냐 아니면 정말 어려웠지만 자수성가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제가 상담하는 분들은 정말 대기업의 CEO들도 있는데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제가 부러워할 만한 부를 가진 분들은 걱정이 없느냐? 제가 봤을 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가지고 부만 이루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환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네. 사실은 그거는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물론 돈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네. 싶은 여행도 가고 또 돈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직장에 안 다녀도 되고 그쵸. 정말 자유로워지면 네, 정말 부족한 여가도 누리고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요.
가족 간의 갈등. 네, 그렇죠. 부모가 돈은 많은데 형제들끼리 싸워요. 상담하러 옵니다. 네. 본질적인 건강 문제. 물론 의료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건강 문제. 회사에서 동료들 간의 갈등. 돈으로 다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조금 좁은 시야보다는 자기 전체, 자신의 어떤 삶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네. 이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삶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현재 뭐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우울하고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과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돈의 탓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돈이 부족해서 힘든 분들, 생존을 위해서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어떤 문제는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우울하다, 스트레스가 많다. 그럼 당장 뭔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좋은 음악을 듣거나 좋은 사람과 만나거나 정말 이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지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저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얘기인데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서 콘서트장에 갈 수가 있고 심지어는 콘서트를 살 수가 있어도 만약에 내가 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소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돈이 많은 건 중요한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투자가 잘 되면 정말 행복할 수가 있어요. 돈이 들어오고 매일매일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거꾸로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행복한 경험을 해야 투자도 잘 됩니다. 맨날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많은데 투자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감정의 조절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부를 얻기 위한 선택이죠. 그런데 정말 어떤 경우에는 그 선택을 위해서 또 하나는 내려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욕심, 아까 얘기했던 욕망 같은 것들.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욕망을 통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한데 적어도 조금씩 그런 욕심이나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 사람이 조금 더 현명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작가님 이제 인터뷰 해보면서 제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정신과 전문의는 투자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정말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나 이생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